올해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만약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루터가 이제 베드로 성당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침에 더운데 이렇게 계단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와. 혹시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있는 그런 교회를 혹시 만났다면 좋은 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4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혹시 우리가 그 이론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루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이란 사람의 이 최선의 행위가 있을 때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루터 또한 이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카톨릭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고 또 자신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한편에는 이 답답한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마 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참 감사한데요. 여전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간단히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또 언젠가는 오늘 말씀처럼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믿고 계시겠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 믿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 한숙향 여러분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잖아요. 또 우리가 죽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예배 볼 필요가 없겠죠.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시간에 다 삼삼오오 짝을 이뤄서 좋은 데 이렇게 피크닉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탁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 탁구공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농구공으로 될수 있겠니? 사실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 이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썩어버리겠죠. 학생들도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아, 그거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고. 예. 사실 이제 이 무생물보다는 이 생명체의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진화론에
학습을 통해 세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담을 만드신 것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별들과 또 생물들과 식물들을 만든 것도 제가 그 옆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그런 연구와 또 그 연구를 통한 정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을 통해서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제가 이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과학자들께 분석에 의하면 이 단백질 분자 한 개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물체보다 더 복잡한 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 분자가 이 살아있는 세포가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캘리포니아 생물학 확률연구소 제임스 쿠페즈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10에 119,841 제곱년, 좀 어렵죠. 1을 하나 치고 공을 우주 끝까지 쳐도 부족한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아메바 있죠, 아메바. 제일 처음에 생 단세포 생물. 이 아메바가 150억 년 만에 한번 1억분의 1cm 걸어가는 속도,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 속도로 300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원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원자를 다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 또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거, 또 생물이 어떤 단세포 생물이 되고, 또 그 단세포 생물이 변해서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지적 존재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요, 이 세포가 얼마큼 있는지 아시죠? 100조개 있잖아요, 100조개. 이 100조개가 항상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신기한 걸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별 저도 이제 시골에 가서 보고 싶은데 요즘 이 빛이 너무 밝아서 못 봅니다. 그래서 좀 어제 사막 같은 데 시간이 되면 가서 별을 한번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 지구 안에 모래알이 참 많겠죠. 우리 학교에 이제 씨름장 있는데 모래알 엄청 많더라고요. 못 셉니다. 근데 지구 안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래알 숫자보다 이 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미세한 작은 원자에서부터 이온 우주만물에 있는 그런 별들,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의 세밀함과 또 광대함과 이 정밀함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에는 이제 뼈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뼈를 이제 근육이 감싸갖고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 운영이 되는데 이 뼈가 206개가 있잖아요. 이제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죠? 관절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 미역국 드셨잖아요. 아니, 소고기국 드셨는데 언젠가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팔꿈치 관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밥을 떠서 이렇게 먹기 참 힘들겠죠. 이게 굽어져야 먹잖아요. 이게 우리 몸은 적재적소에 관절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몸에 혈관의 길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 아마 목사님이 하셨을 겁니다. 혈관의 길이가 12만 키로면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몇 키로냐면 416키로예요. 416키로인데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인력도 많이 투자하고 또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416키로 만드는데 근데 30만 키로 지구를 세 바퀴 돌 만큼 우리 혈관들
혈관들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운반되잖아요. 뭐 길이잖아요, 길. 그거 만드는데 제가 하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또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 저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제가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줬어요. 예. 그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것들을 이 책들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행하신 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책을 다 가둬도 다 쓸 수 없는 그렇게 하신 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해도 부족할 만큼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기본 교과서가 되는 이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책이란 것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이 이제 그냥 신화이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제가 사실은 세계사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뭐 그런 거 나오면 사실은 이게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은 학창 시절에 세계사 공부를 좀 많이 할 걸, 물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예언을 다루는 책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언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자기 바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구약에만 2천여 개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들이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젠가 손꼽히는 예언자 10명이 그해 6개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61가지를 예언했는데 6개월 이후에 보니까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맞추시면 제가 저녁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무리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아무도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 맞췄잖아요. 그럼 믿을만한 거죠. 맞췄기 때문에.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윌리엄 램지라는 무신론자 고고학자가 있는데 성경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이 너무 세세하고 이 정확한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할 것 같지만 이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과 관련된 2만 5천 곳이 넘는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인물이나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 4만 가지 이상이 넘는 기록들도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어디 뭐 지어낸 전설이고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안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역사의 하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해서 단언컨대 고고학의 어떠한 발견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증명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에 복종시키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정이 있죠. 인격. 이 인격을 통해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노머스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으면 휴거가 되고 만약에 죽어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이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무형의 것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표식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주신 이 감동을 통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표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 자리에 쭉 있는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는 얼굴에 광채나 후광이 딱 이렇게 드러나면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가? 그러면 여기 막 그래프가 딱 그려져가지고 딱 비우면 아, 내 믿음 좋구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 성적 시험 보듯이 이제 성적 객관식을 보든지 해서 성적평가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해봤어요. 안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걸 깊게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겉으로 만약에 보인다면 구원이 보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인간이 가장 나쁜 습성이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금세 교만해질 것이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올라가 아 좋아 나 이제 믿음 좋아졌어 교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속박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나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 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행위에 얽매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눈에 보이면 우리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근거 없이 믿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기묘함과 광대함과 그런 세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감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독교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사회를 잘 만들기 위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좀 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사회의 해악이 되는 그런 단체라면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실은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지금까지 발전을 이룬 것도 당연히 기독교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고 제 삶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쁜 습성들, 죄악들이 언제든지 드러나서 혹시나 이제 사회에 정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요즘 CCTV가 발달해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있어서 이제 범죄들 쉽게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이제 셋이잖아요. 저는 이제 몇 개가 머리털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쓸 거, 그리스도 심판사 밖에 쓸 걸 알기 때문에 제 생활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아서 이제 생산 인구가 감소되니까 경제력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들을 좀 많이 낳게 하려고 5년간 80조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80조 원 많이 썼죠. 근데 인구는 오히려 이제 감소됐어요. 1.1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정당.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많이 낳잖아요. 그래도. 여기 이제 정절 청년 계시는데 4명 낳고. 하여튼 뭐 2명 이상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이제 정치가라면 이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좋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육성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 해악 없어지겠죠. 뭐 사실 경찰 필요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경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제 우리들만 있다면 뭐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이렇게 전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 사랑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영적 성장이 멈췄다거나 태보가 되었다면 우리 사랑침례교도 좋은 교회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고 이제 5년이 되었거든요. 5년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신앙의 성적표 그거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걸 언젠가 이렇게 목사님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도 자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유익이 본인의 삶에 유익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무익함이 전보다 더 많이 보입니까? 또 말씀의 유익이 가정에서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까 어떤 형제님이 우리 부부가 있으니까 왜 교회에 와서도 같이 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의 유익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더 충만이 듭니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르치려는 열망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뭐 전부 다 만족하고 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만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충분히 우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서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교회를 치리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장점이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단점도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줄 아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께
타락하는 거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목사님은 그런 부분이 있다. 뭐 나머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은 그런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펼치는 또 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느니라. 예. 우리가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